조선왕조실록 오대산 품으로입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13년 일본으로 반출된 조선왕조실록이 약 110년 만에 강원 오대산 사고로 돌아옵니다.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이 오는 12일 정식 개관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 오대산 사고에는 조선왕조실록과 왕실의 주요 행사를 정리한 의궤, 왕실의 족보 등과 같은 주요한 기록물을 보관해 왔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됐었죠. 네, 이후에 2006년과 2017년의 실록이 그리고 2011년 의궤가 각각 국내로 환수가 됐고요. 국내 고궁박물관이 소장을 해왔습니다. 실록과 의궤가 드디어 타향사리를 끝내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온 거죠. 문화재청은 아픈 역사의 상처를 씻어내고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